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1년을 시작할 때는 정용철. 하루를 시작할 때는 사랑을 생각하세요. 오늘 하루 누구에게 내 사랑을 전할까 생각하세요. 하루가 끝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오늘 한 일이 아니라 오늘 전한 사랑입니다. 일주일을 시작할 때는 웃음을 생각하세요. 일주일은 밝은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시간입니다. 일주일이 끝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걱정한 일이 아니라 밝게 웃은 일입니다. 한 달을 시작할 때는 믿음을 생각하세요. 한 달은 내가 확신하는 일을 실천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. 한 달이 끝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의심했던 일들이 아니라 믿고 행한 일들입니다. 1년을 시작할 때는 새로운 꿈을 생각하세요. 1년은 꿈을 심고 가꾸기에 넉넉한 시간입니다. 1년이 끝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계속하던 많은 일이 아니라 새로 시작한 한 가지 일입니다.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.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.
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. 유튜브 구독, 좋아요,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.